12월 8일 회로이론 첫 수업 시작합니다. 제1장 직료회로입니다. 자, 직료회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전류, 저항, 전압 부위. 전류는 R분의 E 또는 V입니다. I는 R분의 E고 I가 저항에 뭐합니까? 반비례합니다. 일단 저항은 도체가 갖고 있는 고유저항 ρ에 도체의 단면적 L과 길이 L에 반비례 비례합니다. 단위는 옴입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입니다. 방해하는 소자다. 그러면 이거에 반대되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도와주는 소자입니다. 전류가 잘 흐르게 도와주는 소자. 일반적으로 G, 컨덕턴스, G-mense 또는 모우라 표현합니다. 자, R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인데 그 R를 구성하고 있는 식은 ρ의 A분의 L입니다. ρ는 고유저항입니다. L은 도체 길이입니다. MKS 단위도에서는 뭐 메타라고 하고 S는 단면적입니다. A는 S라고도 합니다만 A는 단면적이고 단면적은 파이R 자서 결과 2분의 D의 제곱의 파이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삼각형이나 네모난 원은 전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체는 다 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의 면적은 저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과 I는 전선의 지름에 비례하는 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검토해야 할 식들 중에서 가장 먼저 I는 전선의 지름에 비례한다. 이 식을 여기 대입을 하고 여기 대입을 해버리면 I가 이 식이 나옵니다. 결과 우리는 전류는 전선의 지름의 제곱의 비례. 지름이 크면 클수록 전류의 값은 커집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 표 P 효과도 나옵니다. 오늘 다시 나중에 설명드리고 허용 전류도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D는 결과 루트 I입니다. 자, 여기서 ρ는 뭐예요? 고유저항입니다. 한 칠판 다 되면요. 그때 스마트폰 찍고 하세요. 머릿속에 필기하시고. 자, 기본을 잘 다지세요. 여러분들이 거의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I는 R분의 V 또는 E입니다. E는 기전력의 상태고 V는 전압강하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E가 좀 더 크다는 개념을 가지시면 됩니다. 저항 R는 ρ의 A분의 L 옴입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고 그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의 반대는 컨덕턴스, G-mense 단위를 모으라 표현하는 G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I는 뭐요? R분의 2의 식이라면 여기서는 I는 뭐요?
r분의 1 곱하기 2니까 결과 이 값이 g니까 i는 g2의 식으로 나와죠. g가 크면 i도 커집니다. r가 커지면 전류의 값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고 도와주는 성격입니다. 자, 로우 고유저항입니다. 저항의 단위는 옴이고 고유저항의 단위는 모르고 단면적의 단위는 메타 곱하기 메타를 끄고 길이는 메타입니다. 그래서 MKS 단위도에서 로우는 넘어가면 옴 메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도체 길이가 10m다. 메타당 저항, 고유저항입니다. 어떤 물질 스스로가 갖고 있는 전기저항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고유저항이 크면 클수록 저항 R는 커지고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적어집니다. 이름하여 전연체를 말합니다. 고유저항이 크면 전기저항은 커지고 전기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적어집니다. 그러면 이 물질은 절연이 되어 있는 절연체. 고유장이 적어 저항은 뭐해지고 적어지고 전류 I는 커집니다. 도체입니다. 자, 어떤 물질 스스로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할 때는 우리는 고유저항을 생각해야 되고 어떤 물질이 스스로 전류의 흐름을 도와준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바로 도전율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도전율 시그마 또는 K는 로우분의 1입니다. 옴 메타분의 1이 되고 나눠서면 메타분의 1 옴분의 1은 모우입니다. 모우 퍼 메타다. MKS 단위도에서 도전율의 단위는 모우 퍼 메타입니다. 자, 이제 전압 전류 저항, 고유저항 도전율 이 용어에 대한 기본 해석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옥상이 하나 있습니다. 연립주택이 이렇게 있고 1층, 2층, 3층입니다. 수도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물탱크에 물이 이렇게 차 있다. 고전입니다. 얘는 저전이들이고 이 바닥은 영전이라 생각합시다. 전하는 전위가 높은 곳에서 전위가 낮은 곳으로 전하의 이동이 생깁니다. 이 집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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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 수도관에서 나오는 유출된 물은 3층에 흐르는 전류, 2층에 흐르는 전류, 1층에 흐르는 전류의 물과 같습니다. K-1 법칙, 전류 평형의 법칙입니다. 자, 이 물은, 이 흐르는 물은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이동되었습니다. 이때 1암페어의 전류가 흘렀다 정리합니다.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이동되었을 때 우리는 1초 1암페어의 전류가 흘렀다 생각하면 됩니다. Q는 I 곱하기 T입니다. 이거는 불시변소자인 경우. 자, 시변소자의 식은 어떤 형태로 나아지겠습니까? 시변현사의 식. IT는 뭐예요? DT분의 DQ입니다. IT는 단위 시간에 흘러는 전하량이 바로 Q
전류입니다.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이동됐다는 이 말을 시변 형태의 식으로 표현했었을 때 IT는 DT분의 DQ다. 자, 다시. 이게 무슨 식입니까? 미분식입니다. 이 미분식을 적분식으로 고칩니다. 자, IT는 뭐로 바뀝니까? I는 Q로 바뀌겠죠. DT분의 D는 인테그랄로 바뀌고 Q는 IT에 대해서 DT성분으로 바뀌고 전류를 묻느냐 전하를 묻느냐에 따라서 선택해야 할 식은 미분식이냐 적분식이냐. 기본적으로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이동됐을 때 1암페아라 했다면 Q는 IT이고 그 식을 시변의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 이번에는 뭐냐? 전압입니다. 전류가 흐를 때 반드시 에너지의 변환과 전류가 흘러가면 에너지가 변환되고 전달됩니다. 전류가 흐르면 당연히 에너지는 변환되고 전달이 됩니다. Q쿨롱의 전하가 임의의 두 전 사이에 이동했을 때 얻거나 잃는 에너지가 W라고 가정하면 두 점 사이에 전압은 V볼트입니다. 자, 전압의 정의입니다. Q쿨롱의 전하가 이미 두 점 사이에 이동할 때 얻거나 잃는 에너지가 W일 때 두 점 사이의 전압은 V볼트이다. V는 DQ분의 DW입니다. 다시 쓰면 적분식으로 고치면 W는 인테그랄 VDQ의 식으로 나타나죠. 자, 요 식을 여러분들은 전기에서 오늘 기본식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여 이걸 자기 걸 만드십시오. 이거 자기 거 두 개를 안 만들면 진도 나가기 어려워집니다. 다시 한번. 전류가 흘러갈 때 반드시 에너지가 변환하고 전달됩니다. 전류의 흐름은 뭐예요? 전하의 이동입니다. 그때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이동됐을 때 우리는 1암페어라고 I는 DT분의 DQ 그걸 적분식으로 고치면 I는 Q로 DT분의 D 인테그랄로 Q는 I의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Q쿨롱의 전하가 임의 두 점 사이에 이동할 때 에너지를 얻거나 잃습니다. 그때 얻거나 잃는 에너지를 W라고 표현을 한다면 두 점 사이의 전압은 V볼트입니다. 즉 V는 시간에 대한 일을 전하로 나눈 값입니다. 그걸 다시 적분식으로 고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한번 봅시다. 전압은 뭐예요? 옥상에 물탱크의 물의 전체 힘이 에너지 전압입니다. 그 물이 부분적으로 이동합니다.
3층으로, 2층으로, 1층으로. 이 수도관은 도선입니다. 물을 못 흐르게 만드는 소자는 저항입니다. 저항이 크면 물이 많이 흘러옵니다. 저항을 완전히 잠궈 놓으면 물이 안 흐릅니다. 수도꼭지는 저항입니다. 자, 전압이 있고 저항이 있고 도선이 있고 흘러가는 물이 전류입니다. 이 물이 이동하면서 잃거나 얻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W라 해서 쓸 때 그 두 점 사이의 전압을 V볼트라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고유장은 뭘까? 수도관이 아주 매끄럽게 새로 교체된 관일 때 오래돼가 녹이 더덕더덕 선 관보다는 훨씬 더 에너지 전송이 빠릅니다. 수도관의 재질에 따라서 물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유장 또는 도전율이라 정의합니다. 14페이지 1장 직류회로 1. 전하. 전하는 정지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전기량으로서 다니는 굴렁이다. 전하량의 값이 양수이면 양전하, 음수이면 음전하라 한다. 한 개의 전하가 갖고 있는 굴렁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 굴렁이다. 이하 생략합니다. 2장 전류입니다. 전류란 도체 내 어떤 단면을 단위 시간 동안 통과한 전류라 표현하고 직류일 때는 I는 T분의 Q, Q는 I 곱하기 T, 교류일 때는 즉 시변 소자일 때는 I 이꼴 DT분의 DQ, 그 미분식을 적분식으로 거친 것. Q는 인테그랄 IT에 대한 DT다. 1A는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이동되었을 때의 전류의 크기다. 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직류와 교류, 시변소자와 불시변소자의 값이 나옵니다. 대문자 표기, 소문자 표기, 시간에 따른 변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것. 넘기셔서 예제 1번은 생략합니다. 3번 전압 전이차입니다.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반드시 에너지의 변환과 전달이 수반된다. 전압은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로서 단위 정전하가 두 점 사이에 얻거나 잃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그 단위를 볼트라 표현한다. 직류는 V는 Q분의 W, 교류는 V는 DT분의 DQ, W는 인테그랄 VDT DQ다. 1볼트는 1쿨롱의 두 전하가 두 점 사이에 이동될 때 얻거나 잃는 에너지가 1줄일 때 1볼트다. 1볼트라는 것은 잃거나 얻는 에너지가 뭐일 때? 1줄일 때입니다. 자, 우리는 저항에 대해서 전압, 전류, 저항, 전압, 전류, 전압, 전류, 저항, 기전력, 고유저항, 전선의 지름, 단위 시간에 흘러넣는 전류의 양, 일거라 얻는 점의 위치 에너지 모두 다 점검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항 소자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전기공학도라면 다 기초를 잡아온 내용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항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한 번 더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갑시다. 소양강 댐에 물이 있습니다. 물의 수문을 열어놓으면 물은 차츰차츰 고수위에서 중수위, 저수위로 낮아지면서 그 물은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흐릅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갈라 흐를 때 당연히 여기 들어앉는 물의 양은 유입하는 전류의 학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이제 집중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저항에 대해서, 저항소자에 대해서 전류를 구하는 방법, 전압을 구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I는 DT분의 DQ고 V는 DQ분의 DW로 계산했습니다. 만약에요, 그 소자가 여기 있는 소자가 저항소자가 아니고 요렇게 먹은 생겨먹은 소자와 요렇게 생겨먹은 소자일 때 얘는 인덕턴스입니다. 얘는 커피시턴스고 일단 접어두고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한 공부는 다음 시간에 들어갑니다. 인덕턴스. 어떤 코일의 전류를 흘렀을 때 그 전류가 표피효과에 의해서 전선 표면에 밀집돼준 바깥에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밀치면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도체가 적으면 적을수록 표피효과는 적어지고 도체가 큰 전선이 표피효과가 커지고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표피효과가 커집니다. 바깥으로 모이면서 흘러갑니다. 코일의 전류가 흘렀을 때 그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서 자괴가 발생합니다. 그때 인덕턴스 L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L DT분의 DIT입니다. 단위 시간에 대한 전류 변화율에 인덕턴스를 곱하면 그 인덕턴스 양단에 발생되는 기전력입니다. 또 V의 리클 N의 DT분의 D파입니다. 단위 시간에 대한 자속 변화율과 감겨있는 코일을 곱하며 인덕턴스 L양단에 걸리는 패러데이 법칙, 변압계의 기본 원리를 표현하는 렌츠의 법칙까지 여기서 파생되는 공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식을 뭐를 기준으로 뭐를 찾았습니까? 단위 시간의 전류 변화분을 갖고 전압을 찾았습니다. IL은 L분의 1의 인테그랄 ITA, ETA 대해서 DT입니다.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V의 I, L의 L분의 1, DT분의 D는 인테그럴, I는 E입니다. 무슨 식은? 미분식을 적분식으로 고쳐졌습니다. 모든 식이 다 여러분들이 미분식이 적분식으로 고쳐지는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 VC는 C분의 1의 인테그랄 IT에 대해서 DT입니다. 이거를 미분식을 고칩니다. IC는 뭐요? C분의 1은 C로 인테그랄은 DT분의 D의 I입니다.
오늘 바로 써먹어볼게요. 제가 전철을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종합운동장까지 가는데 전철 옆에 이렇게 보면 트럭 노량진에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탑니다. 책을 착 피우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뭐 공부하나 싶었어. 근데 내가 간혹 책을 피워놓고 있으면 보더니 고개를 흔듭니다. 우리나라 글자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원서를 이렇게 참고하고 하니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생긴 건 조금 이렇게 동네 아저씨 같이 생겼는데 보는 책은 좀 고급지다고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정기는 올 모든 게 미분, 적분, 적분, 미분이 듭니다. 소양강댐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 소양강댐이 설악산으로 가려면 인위적으로 보내야 되죠. 모터펌프를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높은 곳이니까 낮은 곳으로, 전하가 높은 곳에서 전하가 낮은 곳으로 전하의 이동이 됩니다. 갈라져 있으니까 나나 흐릅니다. 한번 해볼까요? 알이 있고 L이 있고 C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를 가르치되 오늘 수업 마치고 한 명이라도 오늘 수업에 이해가 안 된다면 나는 강의 한 보람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각한 남학생, 여학생, 다음 시간은 절대 지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내 수업만큼은 절대 지각하지 마시고 집중해 들으십시오. 자, ET라는 전압을 가했습니다. ET라는 전압을 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ET를, ET가 이런 걸로 구상하고 있다. EM의 사인의 오메가 T의 플러스 90도. 아직 이건 몰라도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저게 왜 저렇게 구성되고 저게 뭔가까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여기에 전류 I의 T가 흐릅니다. 저 I의 T의 식을 지금부터 만들겠습니다. 저 I의 T의 식은 편안하게 내가 하는 방법이 잘못됐는가만 찾아보십시오. 플러스 전위에서 마이너스 전위, 마이너스 전위, 마이너스 전위로 흘러와서 여기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라운드 표시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마이너스 전위 쪽은 플러스 전위보다 낮은 0전위입니다. 그러면 전위는 높은 곳에서 전위가 낮은 곳으로 전하의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류가 길이 몇 개입니까? 세 개입니다. 아까는 북한과 남한강 각각 나눠 흘렀죠. 이번에는 세 군데로 흐릅니다. 오케이. 자. 아까 내가 뭐라 했습니까? 임의의 회로망에 유입하는 전류는 유출하는 전류, 유출하는 전류, 유출하는 전류의 합과 같다 그랬죠. 그게 무슨 법칙입니까? K-1 법칙입니다. 아,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습니다. I의 T는 뭐? IR 플러스 IL 플러스 IC의 합과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 흐르는 전체 전류 I의 T는 R에 흐르는 전류, 전압이 주어졌습니다. R분의 ET입니다. 플러스 L에 흐르는 전류. L에 흐르는 전류는
1분의 1의 인테그랄 ET에 대해서 DT겠죠. 맞습니까? 이 점의 전위, 이 절점의 전위는 바로 뭐예요? 이 노드의 전위가 E입니다. 이 노드의 전위에서 전하의 이동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R분의 ET입니다. 옴의 법칙에서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입니다. 두 번째, 인덕턴스 L에 흐르는 전류는 L분의 1의 전위가 주어졌으니까 ET에 대한 DT입니다. 다음,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플러스 CDT분의 DD.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까지가 전기적 개념입니다. 내가 할 일은 여기서 끝입니다. 임의의 회로망에 어떤 기전력이 인가된 회로에 RLC 병렬 회로에 전압 ET가 E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의 값을 주었을 때 R에 흐르는 전류, L에 흐르는 전류, C에 흐르는 전류는 기로표 1법칙에 의해서 임의에 흐르는 전류는 각 지로에 흐르는 전류의 합과 같고 각 지로를 디테일하고 분석하니까 이 값이더라. 저 전압의 시계 EM의 코사인 오메가 T를 집어넣으시고 적분하고 미분하면 종합식이 나옵니다. 이게 두 개 있든 이게 세 개 있든 이게 두 개가 있든 이거와 이게 있든 이거 두 개만 있든 모든 건 동일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댐에 섬이 하나 있다고 하죠. 여기에 흐르는 물의 유서, 물에다가 빨간색을 넣었습니다. 쭉 와서 여기가 벌거지고 여기가 벌게지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왜? 뭐가 있습니까? 바위섬이 있습니다. 저 바위섬이 뭐예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입니다. 저항입니다. 여기에 이 남방 벽은 콘크리트로 아주 잘 다듬어져 있고 여기는 자연적으로 바위도 있고 돌도 있고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물은 이게 훨씬 빨리 흐릅니다. 이쪽은 뭐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하면 R이 있고, R이 있고, R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항이니까 직류 기전력을 인가했습니다. R이 있고, L이 있고, C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교류 기전력을 인가합니다. E를 가했고, E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E는 그냥 E고 이 E는 스몰 E의 시간 T의 변화를 줬습니다. R, L, C에 흘렀고 R1, R2, R3에 흘렀습니다. 오케이. 아, 저 뒤에 앉은 우리 이쁜 공주님 세 분 지금 수업 아주 잘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알면 안다는 리액션도 참 잘 주고 강의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야, 나도 할 거 다 할 줄 알아. 할아버지랑 무시하지 마.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을 V1, 여기 걸리는 전압을 V2, 여기 걸리는 전압을 V3라 하면 아침에 3000 칼로리의 밥을 먹었습니다. 오전 강의하는데 오후 강의하는데 저녁 강의하는데 즉
전체 기전여가 V1 플러스 V2 플러스 V3 학과 같습니다. 물리에서 본다면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고, 그걸 우리는 전기에서는 K-E 법칙, 전압 평형의 법칙이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합시다. 어떤 임의 회로막 내에 어떤 기전력을 가했을 때 3층에 흐르는 전류, 2층에 흐르는 전류, 1층에 흐르는 전류의 합과 같다. 이게 바로 키로피의 1법칙, 전류 평형의 법칙입니다. 에너지가 이동되면서 엮거나 잃는 에너지가 1줄일 때 그 전위차를 1볼트라 정의합니다. 전류가 흘러가면서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이동됐을 때 우리는 1암페어가 흘렀다 가정했습니다.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다. 전압, 전류, 저항에 대한 기본 개념이 세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덕턴스, 캐피턴스에 대한 식을 다 배웠다고 가정하면 미분식들이 적분식으로 바뀌고 적분식이 미분식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거는 다 저항소자입니다. 다 더하는 값과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전압이는 V1, V2, V3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케이? V1은 전류가 I가 흐른다고 가정하면 IR1, IR2, IR3이 맞습니까? 전압 E는 I를 묶어내니까 R1 플러스 R2 플러스 R3입니다. 뭐야? 저항을 시리즈로 연결해보니까 전체 전압 E는 I 곱하기 R인데 이게 그 R이네요. 아하, 저항이 시리즈 연결됐을 때 합성저항은 두 개 그냥 더한 값의 각과 같더라. 우리는 이 공식 외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연결해가 키로프의 법칙으로 보니까 전류는 더한, 저항은 더한 거의 각과 같더라. 오케이. 또 한 가지 더 볼게요. 요 식부터 이제 하나 더 봅시다. 이 식은 뭐 전압을 EM의 사인의 오메가 T를 인가했다고 가정합시다. 얘는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하는 시불변 소자니까 그냥 계산하지만 이 T는 뭐예요? 시간에 따라서 뭐하는 소자? 변하는 소자입니다. 불러보세요. 전체 전압 이 T는 아류에 걸리는 전압, R에 걸리는 전압, ER 플러스 L에 걸리는 전압, C에 걸리는 전압. 이건 다 벡터로 합성했습니다. 왜? 위에 거는 그냥 대수의 합으로 했습니다. 왜? 위에 걸리는 전압들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위상차가 동일합니다. 그냥 더했습니다. 밑에 거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다 다릅니다. 즉 다시 하겠습니다. R에 걸리는 전압이나 L에 걸리는 전압이나 C에 걸리는 전압은 상차가 다릅니다. 상차가 다른 걸 합할 때는 스칼라 값이 아닌 벡터 값으로 합해야 되니까 위에 다 찍어줬습니다. 자, ET는 다시 쓰면 RIT입니다. 맞습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IT겠죠. 아까 여기는 대문자 I가 흘렀습니다. IT 플러스 LU에 걸리는 전압. LIT? 아닙니다. LDT분의 DIT. 나중에 또 다시 배웁니다만 여기는 J오메가 LIT의 식과도 같습니다. 이 식은 이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2장 기본교류 회로에 들어갔을 때 설명드릴게요. 플러스 다음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
C분의 1의 인테그랄 IT에 대해서 DT 성분입니다. 자, 우리는 R, L, C가 병렬로 연결됐을 때 전류평형 방정식을 이런 모양으로 세웠습니다. 아무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다음. RLC가 직렬로 연결됐을 때 전압평형 방정식을 세웠습니다. 역시 아무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유입하는 전류는 유출하는 전류의 합과 같고 전체 인각 이전력은 각 단자 전압에 걸리는 단자 전압 강하의 합과 같더라. 자, 지금까지 수업 들어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손 드세요. 괜찮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한 명도 손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단 1단계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자, 2단계 갑니다. 한 단계 더 어려운 거. 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저항 R로 두 개만 합시다.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인가된 R1, R2, E가 인가된 회로에. 두 회로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전기를 전공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비전공자들이 있고 리얼, 지금부터 내가 드리는 말씀 30초입니다. 2015년 어느 겨울입니다. 그해 12월 어느 날입니다. 키가 크고 예쁘장하게 생긴 여학생이 찾아왔는데 내가 사무실에, 나 사무실은 여기가 아닙니다. 나는 잘 아시겠지만 전기학원 원장입니다. 그래서 옆 건물에서 전기 쪽 강의만 하고 있습니다. 전기기사 실기, 공채 면접, 전력공학, 회로이론 이런 과목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실에 딱 왔는데 어떤 학생이 문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했는데 H모 대학의 실용미술학과 전공이었습니다. 야, 저 어떻게 합격시키냐. 목표 KBS였습니다. 2년 반을 공부했습니다. 볼 때마다 늘 안타까웠습니다. 문자 왔어요. 작년 말에 교수님 고맙습니다. 저 합격했습니다. 어디? 지역난방공사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대로 리얼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2017년 작년입니다. 3월에 역시 H대입니다. 근데 같은 동네가 아니고 JC에 있는 H대입니다. 지방 캠퍼스였습니다.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후기를 써놨는 걸 보십시오. 임똥똥 해가지고 후기를 써놨는 게 있습니다. 그 친구 후기 열람이 아마 700회로 제일 많습니다. 사이트 중에. 합격 후기 열람 사이트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을 거예요. 내가 문의를 받았습니다. 우연히. 한점 최종 합격하고 그 다음날 찾아왔어요. 양복 딱 입고.
사무실에 딱 올라오더니 표정이 나가 그러는 표정이야. 나가시죠. 제가 근사한 데 가서 밥 사겠습니다. 네가 무슨 돈 있냐? 내가 살게. 엄카입니다. 그래? 엄카는 아카보다 훨씬 낫다. 아버지는 많이 있으면 잔소리하지만. 그래서 회를 올려놓고 한 10만 원을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그 회가 넘어가는 순간 뒤에 이렇게 뭔가 찌릿한 게 왔습니다. 세상은요, 부모님이 자식 잘 되는 걸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도 않고. 스승이 제자 잘 되는 거 역시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것은 돈이 많아가 돈도 많이 드리고 건강이 넘쳐서 튼튼한 장기를 하나씩 드리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내가 먼저 경험했던 지식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게 내 목적입니다. 이 나이에 영등포 갑니다. 가방 들고 갑니다. 강의하러 갑니다. 참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내가 여러분들 앞에 당당하게 어떤 데 가도 평가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열정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여러분들이 이고 있는 하늘만큼 이상 큰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한번 아침에 일어나는데 3번 뒤틀어야 일어납니다.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픕니다. 손도 저려오고 자기 전에는 이거 합니다. 마누라하고 둘이 TV 보면 핸드폰 열람 5번 합니다. 제 몇 살이지? 제 이름 뭐지? 내 반은 죽었어요. 내가 잘 알고 내가 잘하는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세상의 반이 아니라 세상의 전부를 등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내 거울에 비치는 내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얼굴이고 내 입이 남을 가장 빨리 설득시키는 입이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신감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개를 한번 보십시다. 이 전압 E에 의해서 전류 I가 흐릅니다.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직렬일 때는 전류가 동일하고 전압이 비례 분배됩니다. 합성장은 R1 플러스 R2입니다. 아까 배운 겁니다. 전류는 R1, R2에 흐르는 전류는 같습니다. 전압은 비례 분배된다. 요거 한번 봅시다. V1은 IR1입니다. I는 R분의 V입니다. R는 직렬이니까 두 개 더한 것분의 V입니다. I 대신에 끼워 넣으면. R1 플러스 R2의 V입니다. 다시 쓰면 I 대신에 요거 넣었고 그 다음 R1입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R1 플러스 R2의 R1 곱하기 V입니다. 전압이 직렬로 연결됐을 때 단자전압 강하는 자기 거 더하기 남의 거에 자기 거 곱하기 전체 전압. R1이 크면 V1도 커집니다. 이유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인데 전류가 같다면 전압은
그 저항의 크기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R1이고 R2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자연책에 영희와 철수가 1.5V 건전지를 갖고 꼬마 전구를 갖고 시험을 합니다. 두 개 병렬로 연결했습니다. 불의 밝기는. 불의 밝기는 같아요? 불의 밝기가 같다는 것은 전기적으로 보면 이 점의 전위가 2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절점의 전위가 2입니다. 얘가 2면 이렇게 가는 전위도 2고 이렇게 가는 전위도 2입니다. 영전위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설명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 여기 흐르는 전류 I1, 여기 흐르는 전류 I2, I0는 I1 플러스 I2고 전압 E는 I1 R1의 I2 R2의 각과 동일합니다. 맞습니까?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는 얘와 같습니다. 자, 전체 전류 I는 I1 플러스 I2라면 이 I는 R분의 2고 이 I는 R1분의 2고 이 I는 R2분의 2고 고로 R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의 1이면 합저항이 직렬로 연결 때 그 합성저항은 병렬로 연결 때 합성저항은 역수의 합과 같습니다. 아울러 밑에 거는 더하고 위에 거는 곱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I1은 뭐예요?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I죠. 왜 그럴까요? 소재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에 뭐합니까? 저항에 반비례하지요. 그러면 R1에 흐르는 전류는 R2가 위로 와요. 자, 전류는 뭐한다? 반비례입니다. 자,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면 전류는 같고 전압은 뭐한다? 비례분배하고 전압이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면 뭐가 같고 전압이 같고 소재에 흐르는 전류는 반비례 분배되고 합성저항은 이거와 같습니다. 오케이. 10분 쉬고 합니다.